밀어주면 문이 열립니다. 이걸 밀어주면 스포일러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고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자, 오늘 어떤 거 해볼 거냐. 레고 중에서도 테크닉 중에서도 이 앞에 2년, 뒤로 2년까지는 정말 가장 핫한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4215 람보르기니 시안 되겠습니다. FKP37. 상훈이 형, 지금 박스 거꾸로 들었는데요. 박스가 뭔가 이상한데요. 이게 전면이 맞습니다. 밋밋해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연두색을 하고 있고 요 녀석이 이번에 나온 시안의 고유 색깔 연두색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앞모습을 좀 형상화한 거고 뒤로 보시면 이렇게 테일램프 람보르기니 마크 머플러 느낌의 밑에 범퍼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러면 원래 패키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요. 앞면에 원래 패키징이 뒷면으로 갔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시야. 처음 들었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3,696개의 부품수를 자랑을 하고요. 가격대는 489,900원, 499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020년 6월 1일에 핫하게 발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고 레고사에서 직접 제품 리뷰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서로 고마운 거지 뭐. 나도 좋고 레고도 좋고 이게 바로 윈윈. 나는 성덕. 람보르기니 시안입니다. 세계 최초 V12 엔진과 하이브리드 기술이 결합된 슈퍼스포츠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자동차는 전 세계 68대만 한정 생산을 했어요. 우리는 아마 평생 못 보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레고로는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68대 이상 만들었겠죠? 1대 18 스케일로 정말 멋있게 구현해줬고요. 저희도 뭐 실물은 못 봐서 비교 자체는 잘 안 되지만 조립해보면 얼마나 색감이 예쁜지 또 어떤 기믹들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고사에서 2016년에 포르쉐 911을 냈고 2018년에 부가티를 출시해줬고요. 2020년에 람보르기니를 슈퍼카 라인업을 또 2년마다 지금 뽑아주고 있어요. 2022년에 어떤 또 슈퍼카 라인이 또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면서 그래서 제가 앞에 2년 뒤에 2년 해가지고 한 4년 동안은 가장 핫한 제품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동차처럼 보여요. 이렇게 보면 그죠? 이쪽에는 살짝의 포인트 그리고 이쪽에는 바퀴만 이만하다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무려 황금색 골드 휠입니다. 2018년에 나왔던 부가티보다도 100여 개 정도 부품수가 좀 많은 거로 봐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 4시 4분입니다. 오늘 내는 리뷰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한번 뜯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열립니다. 오! 와 진짜 너무 고급스럽다. 이거 그거 아닌가요? 이거 이렇게 보면은 람보르기니 뒷좌석 쪽에 보이는 그 라인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지금 하나씩 뜯어지는 건가? 하나씩 열립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소름돋게 패키징 자체가 예술품처럼 되어 있네요. 오 그러면 이 안에 설명서로 보이니 보이고 어머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게 총 6박스가 되어 있고요. 세상 두꺼운 설명서가 두 개가 딱 숨어져 있습니다. 람보르기니라고 써 있고 이 박스는 또 못 버리겠네요. 아 그리고 오 설명서도 두 개 합치면 자동차예요. 우와 이쪽이 1번이고 요게 2번인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나만 보기가 너무 아깝다. 실제로는 이렇게 자동차가 이런 디자인입니다. 슈퍼스포츠카 이거 이런 거 언제 한번 실물을 언제 보나. 이거는 보니까 문 위로 열리는 것 같은데 이 녀석도 표현을 해줬겠죠. 아무래도 이 아저씨가 제일 대빵인가 본데 디자이너인가 이 아저씨. 이 아저씨도 이 차 못 샀을걸. 이렇게 해서 레고 디자이너들이 와서 같이 만들어줬다. 색깔에 대한 고민도 좀 한 것 같아요. 띵동 요 박스부터 뜯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두색 박스 요 녀석 요렇게 1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녀석이 2번 3, 4, 5, 6 총 6개 박스 중에 첫 번째 박스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라고 써있는 봉지가 둘, 넷, 여섯, 일곱 개 있고 넘버링이 안 써있는 봉지가 3개 해서 총 10개의 봉지입니다. 자, 조립 시작해볼게요. 난이도가 제법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어를 이 상태에 놓은 채로 앞에를 보면 이런 식으로 꽂아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설명서랑 똑같이 이렇게 놔두고 앞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이 그대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1번 봉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가면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 자체가 보니까 쳐주면서 하는 기어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돌리고 기어 변속해서 돌리고. 자, 이번 봉지 중간쯤 되니까 기아들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쳐줄 때마다 기아가 뒤쪽까지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뒤쪽을 보시면 칠 때마다 기아가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봉지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하체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났고요. 가장 큰 특징은 앞부분의 이 엔진인데, 엔진이 12기통입니다. 그래서 바퀴가 움직일 때마다 굉장히 빠르게 피스톤 움직임을 해주는 게 특징이고요. 사이드로 해서 연료 펌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워진 이 뚜껑을 닫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잘 안 보일 거예요. 여기 기어도 완전히 조립을 안 했을 때만 볼 수 있는 내부 느낌입니다. 3번 봉지까지, 3번 섹션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4시 10분 정도에 시작해서 지금 10시 한 5분 정도 됐으니까 8시간 조금 안 걸렸네요. 조금 쉬는 시간 따지면은 7시간에서 한 7시간 반 정도 걸려서 3번 섹션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차체 정도만 나와 있고 우리가 원하는 람보르기니의 형태는 나와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참 잘못이죠. 처음에 여기 앞인 줄 알았거든요. 엔진이 뒤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앞이고 이쪽이 뒤쪽이고, 12기통 엔진 위에 엔진 덮개가 완성이 되고 그 위에 X자 프레임까지 지금 완성이 돼서 디테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거는 1번 봉지, 2번 봉지가 끝날 때마다 내부라든지 외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어서 하나하나 끝내놓는 재미가 있네요. 자, 그럼 내일 다시 와서 마저 조립해볼게요. Yo. 연두색이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지금 조립하면서 놀라운 건 스티커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트에 람보르기니 마크가 있고요. 주유구까지도 전부 다 프린팅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장장 3일 거쳐서 완성을 했습니다. 조립 시간만 따지면 한 1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5번 끝나고 6번 부품이 있어서 그 박스 또 얼마나 조립해야 되나 했는데 열어보니까 타이어만 조립을 하면 되더라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초반에 기어를 조립하는 느낌도 굉장히 재밌었고, 외관을 꾸밀 때 부가티 시론과는 또 다른 느낌의 조립 방법이 있어서 아, 이 외관을 이렇게도 꾸미는구나. 조립하면서도 내가 왜 이거를 삐딱하게 하고 있지? 왜 비스듬하게 놓고 있지? 하고 있는데 맞춰보면은 그게 딱딱 맞아떨어질 때 그 쾌감은 테크닉 이 슈퍼카, 하이퍼카만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레고가 아닌 실제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2019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람보르기니 시안인데 뒤에 왜 FKP37이 묻냐면, 전 폭스바겐 그룹의 회장님이죠.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그를 기리기 위해서 그분의 약자를 따서 FKP, 그리고 1937년생이시기 때문에 37을 따서 FKP37이라는 뒤에 이름이 또 정해졌다고 합니다. 6500cc에 785마력, 거기다가 48V의 전동 모터를 더해서 34마력이 거기에 또 플러스 되니까 800마력이 넘어요. 819마력, 나 저기 좀 약한 거 알잖아, 숫자에. 819마력 마력이나 나오고 최고 속도는 350km인데 원래 그 이상 나오는데 스피드 제한을 뒀다고 하고요. 가격대가 얘는 49만 원이잖아요. 실제 자동차를 사려면은 360만 달러인데 44억. 자, 일단은 외관부터 조금 보여드릴게요. 연두색 이런 거 하면 조금 촌스럽지 않을까? 우리가 보통 레고 사면은 반찬통 같은 거 주잖아요. 그거랑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이거랑 색깔 똑같잖아, 봐봐. 보호색 아니야, 이렇게 하면. 조립하고 나니까 진짜 굉장히 럭셔리하고, 실제로 람보르기니에 이런 색깔 차가 많잖아요. 명판이 있습니다. 시안 FKP37이라고 써 있고요. 앞에서부터 보시면 앞에 범퍼, 특히 흰색 봉을 세 개를 해서 꾸며놓은 게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그거를 라이트처럼 표현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이중 그릴, 검은색에 연두색이 덧대져 있는 느낌인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표현이 잘 되어 있고, 전면을 타고 올라가는 이런 느낌들, 와, 너무 예쁘고, 이런 디테일들, 여기서 대각선으로 꺾어주고 내려주고 여기도 꺾어놓고 각도를 다 조금씩 다르게 해서 느낌을 만들어냈고요. 특히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황금색 힐이 포인트고 여기도 람보르기니라고 써있는데 프린트. 그리고 요거는 시저도어예요. 문이 이따 열리는 것까지 보여드릴 거고요. 뒷부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슈퍼카 아닙니까? 여기에 쌀알 모양의 리어 램프가 6개가 들어오는데 각각 3개씩 1 곱하기 1 경사브릭으로 표현을 해줬고 리어 윙 스포일러는 이따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엔진룸인데요. 여기는 열립니다. 열면은 엔진룸을 너무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줬고 자 그리고 안쪽을 한번 볼 텐데 안쪽을 어떻게 보느냐 문을 열어야 되겠죠. 문은 여기를 밀어줍니다. 밀어주면 문이 열립니다. 각도를 위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열리잖아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면 가운데가 조금 밋밋해요. 기어를 아날로그로 우리는 조정을 해야 되니까 저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버튼식이지 않겠습니까? 그 람보르기니만의 육각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각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트 자체도 연두색으로 넣어주니까 굉장히 예쁘고 여기도 람보르기니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여기 보시면 조수석에 발로 뭔가 밀게 되어 있어요. 이걸 밀어주면 스포일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부가티 시론도 슈퍼카키 꽂아서 하면 스포일러 올라가고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 듯 또 다른 기믹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를 열어주면 트렁크가 있고요. 역시 또 가방을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열린다라는 거 열리는 기믹이 있고 이 부분도 차대 번호라고 해야 될까요? 고유 번호를 의미 있게 여기 있습니다. 당연히 핸들을 움직여주면 좌우로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기아도 괜히 그냥 폼으로 둔 게 아니에요. 기어가 실제로 작동을 합니다. 중립에 놓고 가면 엔진이 작동을 안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저단으로 놓고 가게 되면요. 움직이긴 하는데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죠. 기어를 고단으로 놓죠. 여기 보시면 운전석 쪽에 기어 변속이 딱딱 걸리게 움직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뒤집어서 보여드리면 얘를 칠 때마다 기어들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딴딴딴딴. 자 이렇게 해서 외관부터 안에 있는 기믹들까지 싹 한번 보여드려봤고요. 여기서 그냥 끝나면 또 이상호 TV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2020년 신제품 람보르기니 시안이 있다면 2018년에는 부가티 시론이 있었죠. 부가티 시론 함께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크기 자체가 봤을 때는 어때요? 비슷합니다. 부가티가 좀 더 많이 비쌌죠. 이뿐만 아니라 또 2016년에 이 녀석들의 가장 형이라고 할 수 있는 포르쉐 911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내 거 아니야. 이거는 비교해서 세 개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리뷰를 안 해드려서 한 번 더 훑어서 보여드린다면 포르쉐의 그 동그란 헤드램프를 그대로 또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시트도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뒤에 X바가 되어 있고 열려서 또 이 가방이 들어있고 이 가방에는 포르쉐라고 써있는데 스티커입니다. 문은 어떻게 열릴까요? 그냥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계기판도 저렇게 멀리서 보시면 동그란 느낌. 포르쉐에 있는 그런 계기판을 그대로 또 차용을 해서 썼겠죠. 이런 식으로까지 들려서 안쪽에 이런 부분들이 또 노출이 되게 되어 있네요.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핫했고 가격대는 이 녀석이랑 비슷했어요. 40만 원대. 1세대, 2세대, 3세대가 2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 보면 2022년에는 레고가 어떤 슈퍼카와 콜라보를 하게 될지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야 이거 세대만 이렇게 있어도 배가 부르네요. 전체적으로 색감이 너무 예뻐요. 예쁘죠. 주황색과 연두색과 파란색의 조합 너무 예쁘고 포르쉐 처음에 나왔을 때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했었고 핫했던 제품이고 이 녀석도 너무 좋았지만 가격대가 살짝 부담스러웠다면 이번에 나온 람보르기니 시안은 가격대도 원상복귀했고 안에 있는 내용 구성도 굉장히 알찬 느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발전했다면 두 개는 스티커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녀석은 100% 프린트로만 이루어진 브릭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슈퍼카, 하이퍼카, 내가 실제로는 운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너무 좋아하는 레고로는 이렇게 소장하는 것도 굉장히 뿌듯하고요. 여러분 마지막은요. 이 슈퍼카 세대 외관을 또 자세히 한번 훑어드릴 테니까 그 영상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훈은 다음 시간에도 어김없이 또 찾아옵니다. 안녕히 계세요.